언니 짬뽕? 언니야 이거 안 해. 난좀 짬뽕. 흰색인데. 그럼 먹고 싶은 거 각자 가위바위보 정했습니다. 아니 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왜? 향수가 없어요? 갖고 오는 거니까. 자 언니 이거 해. 오케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거 해. 자기 먹고 싶은 거 정하자. 자 가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정말. 가위바위보. 하필이면 찌를 몸무게 찍어 버렸다. 짜장면. 난 짜장면. 2등 언니 고르세요. 난 짬뽕. 젓가락이랑 숟가락 안 갖다 놓쳐 아까 삼촌. 판이 여기 있어요. 넌뭐 먹고 싶었는데? 나 짜장면. 오. 밥은 더부룩하잖아. 아. 잘 먹을게요, 여러분. 어머, 나 그거 배울까봐. 미술, 어머,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어때? 그 이제. 왜 미술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끼고 하잖아, 앞치마 같은 거. 아, 왜, 그만한 거 어울리죠. 빨 때, 씨발년아. 일을 씨발년이 진짜 너무하네. 알았어, 뭐 할까? 이거 맞지? 아니, 왜 자꾸 날 먹으러 하려고 그래, 미친년이, 진짜. 말해주세요. 밖에 사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 미친년이, 진짜. 아니, 왜저 뚜꾸뚜꾸 해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왜, 쌍. 죄송해요. 아까 죽다.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또 중국집은 단무지가 맛있거든. 맞아, 맞아. 와, 짜장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볼까요? 이거는 잡쌀 탕수육이에요. 언니, 면만 먹으면 안 돼. 왜? 밥이랑 같이 먹어. 나눠 먹을까, 그러면? 그럼. 그치? 언니, 면만 먹으면, 운동하는 사람 면만 먹으면 몸이 너무 안 좋아. 우와. 밥도 먹고 해야 돼, 그냥. 식사하세요. 짬뽕 먹어, 일단. 아니, 언니, 나도 좋아하잖아. 같이 나눠 먹자. 아니, 짬뽕 먹어, 짬뽕 먹어. 양보해줄게. 아, 짬뽕 먹고 싶었구나. 아니, 면은 먹으려고. 먹어, 먹어. 하은이는 일을 해야 되겠네. 밥 먹으면 더부룩하대. 좋겠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싫어하더라. 아니,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우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언니 말곤. 추석 기간이나 지금 서울과까지 생각 중이에요. 서울? 왜요? WTA 500 시리즈 코리아 오픈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세계 랭킹 1위 이바시비 홍테크 리바키나 이번에 저기 준우승하신 그분 다 와요. 라누카누도 오고. 저 누군지 마다본이야. 몰라. 마다본이야 일안 하나? 마다본이야 가게 안, 사장 언니야 가게 안볼 거예요. 무슨 일이. 누군지 추석 몰라요. 때는 그래도 가게 붙어 있어야죠. 아, 붙어 있을 거예요. 아. 시비용 테크랑 페굴라 아는데요. 어, 왜안 와요? 어머! 베이징 오픈 가나 보다. 그지? 중국 오픈 거기. 전 시리즈니까. 그죠? 맛있어. 기권했나 봐. 아우, 진짜. 아우, 짜증나, 진짜. 아, 그럼 안 가. 난 이가 12용 테크 보러 갈라 했는데. 어머야. 저희 추석 때야?
일하는 사람은 일하죠. 추석 때 조금 많이 출근시키는데 몇 명 나온 걸까? 21명.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진짜 우리 그 쇼하는 멤버들 있잖아.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 21명 정도 되더라. 방송 안 하는 애들 다 시계예요. 그냥 안 나오는 애들은 그냥. 근데 또 쇼도 있으니까. 쇼하는 애들이랑 방송 안 하는 애들을 구분해서 방송 안 나오는 애들 위주로 쉬게 해버리고 그게 낫지 않을까? 일단 쉬는 사람들은 방송 안 나오는 사람들이거든. 이제 그 나머지 21명 다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라. 나는 단무지를 되게 조금씩 펴 펴 먹네. 한 입에 먹었니? 반반 펴 먹었다. 나 세 둥근 나눠 먹는 것 같다. 오늘 밥을 되게 늦게 먹네 언니.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4끼째 이거. 아니 지금 시간 보니까 12시가 다 됐네. 어제 새벽에 김치찜을 시켜서 오랜만에 밥 먹고 남겨놓고 자고 나가고 또 먹고 12시쯤에 또 먹었어요. 그 한숨 잤는데 또 3시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일어나가지고 오징어 짬뽕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거 먹고 맛있어요. 만두 먹어요. 맛있다. 시계 쇼할 때 빼두면 나 한 시계 하나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을까? 탕수육 너무 맛있다. 근데 손 탈 일이 있나? 야, 돈도 300만 원 손 땄잖아요. 저 손탄 돈 보면 엄청 많을 거야, 그치? 다수라! 내 사랑 추정! 다수라가 나 잘 올라갔어. 다수라 왔었어요? 응. 왜 또 내 사랑이야? 려원이 없으니까 씨발 나한테 지랄이야 또? 범인 누군지 알아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치? 그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내가 딱 걔를 자르고 난 뒤에 신성은 난 다음날 얘들이 하기는 돈이 없더래. 300만 원 정도?
그것도 돈을 어떻게 훔쳐갔냐면 이렇게 돈 뭉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빼고 여기서 이만큼 뺐대. 에어컨 켜요 언니. 그래놓고서 여기 있는 막내들한테 연락해갖고 자기 카톡이나 연락처 바꿨으니까 가게 언니들한테는 말하지 마 이러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뭐 내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날 또 번호랑 카톡이 또 바뀌었어요. 그대로 안 가르쳐줬대. 야 이 도둑냐 나. 그러지 맙시다. 아우 300에 양심 파는 거 진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그치야. 300에 도둑놈 것도 좀 그렇다. 얄팍하네. 근데 먹은 게 없는데 배가 부르지? 나도 왜 헛배 불러? 나 뭐 진짜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오늘. 아 그래 엄마는 고마워. 사람은 또 잘 놀다 갔대. 다들이 안 본 지 오래됐다. 경다선생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에 잘 놀다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다들은 친한 사람들 다 쉬었어. 레원 언니, 공주 언니, 뭐 언니. 그냥 나밖에 없는 거야. 보통 오면 한 그래도 두 병은 먹고 가는데 그날은 한 병도 채 못 먹고 그냥 가더라니까. 뭘 좀 했나 보다. 내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내가 막 그랬거든. 얘 너 표정 왜 이렇게 웃어? 내가 그랬거든. 다솔아. 너는 왜 명훈이 쉬는 거 알면서 왔어? 언니 보고 싶어서. 아, 지랄하지 마, 좀. 지랄, 씨, 진짜. 지랄 좀 하지 마. 근데 나 다솔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 나 언니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펀치 좀 쫓아온다고. 그날 언니가 가게에서 출근 안 했단 말이야. 낮방송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집 약간 시무룩 있는 거야. 시무룩 있는 거야. 진짜 추자 언니 보려고 왔니? 그러니까 진짜 추자 언니 보려 왔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나 그냥 말하더라. 아니 저기 뭐시지? 그녀는 내가 봤을 때 딴 데 일해도 이름 바꿔서 일하겠죠. 여기에 일했다는 거 티도 못 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막 그거 하면 누군가 또 분명히 연락을 어머 걔 또... 거기서 일했다던데 맞아? 이렇게 확인 전화 오거든. 외국 돈까지 다 가져갔더라 걔녀나 너. 천원짜리 천원짜리도 한 몇십만원 가져갔고 걔 같은 년아. 관상 이지 사이언스 나이 든 막내를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이름 바꾸고 여기서 일했다는 말 안 하겠지. 못하지. 하는 순간 이제 우리 가게 이제 아는 언니랑 전화 오겠죠. 어머 얘 걔 거기서 일했다는데 맞아? 이러면 확인 전화 온단 말이야. 보통 어디서 어디서 일했다 그러면은. 여기 또 발 넓은 젠더들이 은근히 많아요. 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를 하죠.
미도 언니는 무서워. 미도 언니가 이태원에 조금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요. 말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뭐 가게 이제 누구 하나가 좀 가게 그만 이제 힘들었는지 또 그만두고 싶은 약속이 왔나 봐. 아 힘들다면서 내가 어 얘 힘내 다 그런 거야 그냥 임원고비 넘기고 그러면 또 그냥 그러냐고 또 일하게 돼. 내가 그래서 미도 언니가 왜 무슨 일인데 너 또 가게 그만둔다 그랬어? 내가 네 사진 전국 팔방곡 다 훑어버릴 거야 일 못하게 그냥 여기 붙어 있어. 어머 너무 무서워. 어머 언니 가능해? 예 가능하지 말이 뭐해 이러는데 진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만둔다 그랬어.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그만둔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대. 쓰지 말라고. 마담들한테. 그냥 여기 붙어 있으라고. 막내예요? 그 아가씨요. 아, 문제. 키 작은? 그때 이제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 아, 약돌? 그만둬도 돼, 약돌아. 진짜. 너 진짜 그럴 거면 그만둬. 그건 옛날에 좀 됐어. 물 흐르지 말고 그만둬, 진짜. 언니한테 벌써 얘기했다. 만약에 물 흐릴 것 같으면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가 만약에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지 흐릴 것 같으면 보내요. 찾고 있는 것만 대수가 아니야. 아 미도 언니 쎄. 난 약한 애가 제일 싫어. 내 주변에 약해서 많이 죽어갖고. 나도 약 싫어. 네 아는들도 수면제 먹고 많이 죽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 그거 얘기했어. 내 주변에 수면제 먹고 자살한 친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 약 먹는 거 자체가 싫어. 옛날에 내가 일하는데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신은 나와 있는 거예요. 마실 거는 내가 먹던 거죠. 저 있잖아요, 내가 먹던 거. 죄송합니다. 너 왜 나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수면제 이빨 채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출근하는 줄 알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약 먹으면 안 돼. 우리 주위에 또 진짜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제 이런 사람도 몇 명 있어가지고 이럴 때고 맞아. 술도 싫어요. 나는 난 술은 괜찮아. 아니 술을 먹지 말라는데도 기가 막히게 먹더라. 내가 조만간에 불씨의 월화수목금토를 덮칠 거예요. 4시에 한 반쯤에 덮쳐갖고 술 챈 것들 다 이름 적어갖고 한 달 9시 출근시켜야 되겠어요. 나 제보하면은 봐줘요 한번. 이름 적어요 여기. 나?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제보해서 내가 누구를 제보하면은 한 건수 하나 봐주는 거예요. 이름 하나 적어요. 건수를 받는다고? 술이 관 사람 이름 적어봐요. 누가 있을까? 없어요? 어.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바람이면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는 맞다는 거네. 근데 이 사람은 괜찮아? 어 와이파이 땡큐. 최근에 이 둘이서 약간 트러블 있었던 건 알지? 이 둘이? 응. 왜? 와인? 아 이 안 되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 찍어봐. 아 트러블이 싸웠어? 아 배불러. 아 아니다. 아 잠깐만. 아 미친년 내 주둥이에서 어떡하면 좋아. 트러블 본인들은 알 거 아니야 이 방송 보면. 아 담배 안 피까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이걸 본인들이 알면 안 되겠지. 그냥 적기만 적어요.
밸런들은 뭘 해도 되더라. 밸런들. 잠깐만. 이 봉지 어디 갔어? 내가 밖에 내놓고. 밸런들은 뭘 해도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두번 가야 돼. 되죠. 야,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됐어요. 바로 딱 그러고 바로 아 이거 아니잖아 막 이러다가 아 미안해 이러던데 그 언니가 동생 그 둘 중에 동생이 있잖아. 그 동생이